콜트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승치씨만큼 속편하게 인트로 한 사람이 없어요. 가만 보면은 우리가 항상 왜요? 인트로가 보면은 왜요? 병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아무거나 하시고 그냥 뭐 오늘은 팬더 기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네. 야, 오늘은 뭐 날씨가 뭐 이렇게 뭐 이렇죠 막 이러면서 일상 얘기를 시작하실 때도 있는데 명음 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어탐은 좀 약간 그 시그니처 자체가 명음 씨의 명언으로 시작하는 컨셉으로 처음에 잡아가지고 처음 뭔가 말을 해야 돼서 명음 씨가 그 아이템이 떨어졌고 이제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네. 승재 씨는 콜트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번에 이제 SR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너무 진짜 시그니처처럼 됐나요? 편해 보여서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명형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형 이거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지 않느냐. 승채가 이렇게 하는데 형도 그냥 모델명 얘기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아직은 그래도 뭔가 그 지금까지 지켜왔던 어떤 레거시를 그래도 유지를 하고 싶은가 봐요. 자기가 읽어왔던 어쨌든 정체성이니까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할 말이 아예 없을 때까지는 일단은 쥐어짜낼 생각인가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가 진짜 중요해. 명음 씨가 잡았던 컨셉이 진짜 소모적인 컨셉이란 말이죠. 근데 승채 씨가 잡은 이 인트로는 정말 참 뭔가 모든 리뷰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인트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콜트베이스 가지고 왔어요. 네, GB54JJ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딱 보시면은 이 헤드의 이 모양을 제외하고 딱 보면은 뭐 뭔지 알게 네, 아시겠죠? 뭐 팬더죠. 팬더의 이런 뭐 절연 테이프 인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시그니처 모델들 있잖아요. 뭐 마커스 밀러의 그런 부분들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뭐 절연 테이프의 느낌이 뭐 게디리 모델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어쨌든 팬더의 그런 재즈 베이스의 느낌을 많이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브랜드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격대가 52만원의 권속가를 가지고 있고 할인 적용되면 419,000원까지 떨어지거든요. 뭘 대항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스콰이어겠죠. 그쵸. 스콰이어를 잡아먹겠다 그 가격대에. 그러니까 브랜드적으로는 팬더를 지향을 했고요. 실질적인 어떤 가격대에서는 스콰이어를 지향을 했고요. 그리고 타겟팅은 완전 초심자 여러분들 엔트리 모델을 잡아먹겠다 약간 이런 야심이 보이는 그런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콜트의 그런 일렉기타 G250 이런 느낌의 기타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보이는 모델이에요. GB54JJ 이 모델이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인데요. 과연 콜트가 의도했던 것처럼 그 엔트리급 모델에서 최강자 중에 하나로 급부상할 수 있을지 많이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콜트에서 어떤 중저가 때에 모델을 하나 괜찮은 모델을 하나 딱 내면은 그게 그 가격대의 생태계를 엄청나게 많이 바꾼단 말이죠. 이게 과연 그 정도 영향력이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두께는 41 플러스 2mm, 픽가드가 조금 두꺼운 편이고요. 12플랫 뒷둘레 79mm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상당히 무거워요. 상당히. 네. 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전 많이 안 무거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감을 네. 잃었나 오늘? 네. 오늘 깨끗하게 수입 당하고 갈게요. 네. 바디가 색깔에 따라서 다른데요. 색깔이 세 가지가 나와요. 내추럴 지금은 내추럴 보고 계시고요. 시폼 펄 그린이랑 펄그린, 네. 펄그린. 올림픽 화이트 해서 수원 패시가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폼 펄 그린과 올림픽 화이트에는 엘더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4개 캐나디안 하드 메이플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 내추럴이고요. 그리고 세틴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 SPG랑 OW 모델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3개 중에 가장 빤딱빤딱한 친구인 거죠, 이 친구가. 네, 지판도 달라요. 그냥 뭐 그게 다른 모델로 되지 이럴 거면 왜 이렇게 두 개랑 얘랑 완전 따로 이렇게 세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판은 메이플 이 내추럴 모델 쌍바인딩 되어 있는 네, 메이플이고요. 그리고 SPG랑 OW가 로즈우드 혹은 핫토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오픈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고 너트놉이 38mm, 지판 공률 반지름 240mm, 프렛 20프렛까지 있고요. 스케일 길이 864mm. 픽업은 보이스드 톤 베이스 노이즈리스 VTB ST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2볼륨 1톤이고요. 패시브 모델이고요. 브릿지 스탠다드 4세들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뭐 전체적으로 디자인적으로는 뭐 확실히 어떠한 모델들을 연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디자인적으로 아주 익숙한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게 먼저 달아볼게요. 생각만 하고 안 써놨어.
하나는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승하고 싶어요. 그래요. 한번 밀어줄게요. 네. 가죠. 434. 전 450. 이 무겁거든요. 오. 아, 드디어 졌네요. 425. 알겠습니다. 425. 표정이 밝아져요. 수입을 당하지 않았다는 이 안도감, 이 만족감. 아직은 수입은 저밖에 없습니다. 네, 네. 와, 수입 한번 하고 싶었는데. 네, 4.25kg가 나왔습니다. 다행이다. 네, 되게 무거운 것까지는 아니고요. 꽤 무거운 정도입니다. 네. 다행이야. 콜트 되게 사랑할 것 같은데요. 무게 이겼다고. 네, 사운드 네. 들어오겠습니다. 자, 두 개 다 올리고 모든 노브를 다 올린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의 기조도 딱 지향점과 같은 그런 사운드 메이킹을 하고 있네요. 일단 이렇게 슬라이드 되는 느낌 되게 좋아요. 맞아요. 네, 자, 앞에 픽업이요. 41만 9천 원에 이런 사운드면은 뭐 오. 훌륭한 가성비죠, 진짜. 뒤에 픽업이요. 재즈 베이스의 특징적인 사운드 특성을 잘 구현을 해냈습니다. 자, 톤을 다 깎아볼게요. 네, 픽업 두 개입니다. 네. 자, 네, 앞에 픽업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되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재즈 베이스의 좋은 특징들을 엄청 잘 따라했거든요. 엄청 잘 따라하고 톤 메이킹 자체도 밸런스도 좋고 깔끔하고 그런데 약간 가벼워요. 그죠? 네, 뭐가 가벼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묵직한 어떤 그런 이렇게 앞으로 쭉 밀고 나온 그 힘이 없이 흉내를 되게 잘 냈는데 코어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랄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격대가 41만 9천 원인데 이 정도로 흉내를 냈다라는 것도 대단한 거기는 한데 이거는 좀 약간 그 어떤 화장술? 살짝 그런 화장술의 좀 승리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사운드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확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느낌은 좀 덜하고요. 약간 소리가 안으로 이렇게 되게 네. 좋은 흉내낸 소리가 이렇게 안으로 살짝 말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자, 이제 뒤에 픽업입니다. 네, 톤 다 깎았고. 그죠, 확실히 좀 가벼워요. 자, 우리가 그 리뷰상에선 잘 쓰지 않지만 굉장히 즐겨 하는 얘기가 있죠. 소리가 좀 날라요. 좀 날릅니다, 이거. 여기 밑에 없고 네, 이렇게 위에서 네. 들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슬랩 해 보겠습니다. 진짜 딱 그냥 가볍게 쓱 들으면은 되게 정말 좋아요. 그거는 아주 칭찬할 만한 재현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가성비로 치면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재즈 베이스의 그런 맛을 그 초심자 엔트리급 모델에서 느끼고 싶다면은 진짜 이거 이상의 어떤 사운드 비슷하게 재즈 베이스 사운드를 내주는 모델은 없을 거라는 확신은 분명히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운드의 내실에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재즈 베이스의 그런 어떤 이렇게 풍성한 그런 코어라든가 앞으로 밀고 나오는 그런 힘, 오리지널 약간 그런 사운드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아쉬움이 느껴질 수 있는 그쵸. 그런 느낌입니다. 재현은 약간 재현일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 네, 요거 또 묻혀서 바지 묻혀서 들어볼게요. 네.
그리고 이번엔 C. 네. 정말 41만 9천 원으로 재즈 베이스의 아주 좋은 특징들을 사는 느낌이에요. 진짜 네. 특징은 잘 있네요. 맞아요, 진짜 대박이에요. 와 이거 이런 그 슬라이드 되는 느낌 진짜 네. 좋아요. 맞아요. 재즈 베이스 튜토리얼 딱 그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재즈 베이스 데모 버전. 맞아요. 진짜 좋네요. 네, 괜찮은데? 네. 자, 사운드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네. 시청 단주평 드릴게요. 네. 2131회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60 재즈 베이스. 네, 자.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좋았죠. 맞아요. 자코 패스트푸드님. 네, 자코 패스트푸드. 이야, 씨. 드려, 선물 드려. 네. 자코 패스트푸드. 뭔가 했네. 네, 자코 패스토리. 패스토리우스죠. 네, 자코 패스토리우스. 자코, 네. 자코 패스트푸드. 진짜 짱이네요, 짱. 듣고 나니까 원래 이름까지 헷갈려. 네, 자코 패스트푸드님. 네, 자, 좋네요. 점점 1펜과 2펜의 장점을 잘 섞으면서 합리적인 가격. 점점점점 길어서 자 한주평 일본의 양식 장인이 만든 담백한 함박스 스테이크. 알겠습니다. 네. 일본의 장인이 만든 담백한 함박스 스테이크.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르님. 자코페스트푸드. 자코페스트푸드. 자코페스토리우스. 네, 자코.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그도 맞췄네. 네. 네, 승채 씨부터 한주평 드릴게요. 한주평. 기본 재즈 베이스를 원하시면 GB54JJ. 네, 이게 GB가 기본인가 보네요. 어, 네. 기본 54 짱짱 막 네. 이런 느낌인데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짱짱. 저는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소 아쉬운 코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그런 거 말고는 이 가격대에 살 게 없기 때문이에요. 네. 가성비를 생각하자면은 그런 얘기를 사실 하면 뭐 해도 의미가 없는 건데 그냥 워낙에 우리가 퀄리티한테 또 기대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연하게 무작정 가성비가 최고고 막 그런 막연하게 다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그냥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안전망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려고 했던 거지 사실 뭐 이 가격대에 그거를 까는 것도 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가성비로 치면 더할 나위가 없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1만 9천 원인데 뭐 그 당연히 소리가 네. 오리지널보다 날라야지 당연히. 오리지널 소리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오리지널은 뭐 먹고 사러 이상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네, GB54JJ 몇 대면? 8.5. 아니 저희 다 오늘 하나 빼고 그렇습니다. 이만큼의 정말 충분히 훌륭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요. 원래 뭐 가성비와 그런 엔트리급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운드 레인지, 범용성 이런 걸로 따지자면 9점을 드리고 싶으나 맞아요. 이게 딴 걸 건드린 게 아니고 재즈 베이스를 건드렸기 때문에 약간 얄미워서라도 살짝 깎게 되는 게 좀 있네요. 네, 약간 이 비슷한 마음이에요? 네, 타겟팅 네, 자체가 네. 살짝 얄미워요, 좀 느낌이. 너무 좀 티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티를 내고 따라해도 충분히 퀄리티를 뽑아내는 브랜드 퀄리티였고요. 네, 40만원대 초반에 또 좋은 엔트리 베이스가 하나 나왔네요. 여러분들 재즈 베이스 생각하고 계셨는데 뭔가 확실히 냄새가 나는 싼 베이스를 찾고 계시다면 오히려 이 가격에서는 스콰이어보다 얘가 흉내는 더 잘 냅니다. 맞아요. 흉내 내는 걸로 따지면 GB가 한수 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기어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썬더버드처럼 희한한 애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재밌었어요. 되게 매력적이에요. 네, 진짜 재밌었어요. 네, 앞으로도 재밌는 베이스 모아 모아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아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